아스트로스코픽 포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탠다드 포탈은 이제 다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안테로 라테랄, 안테로 메디알, 포스테로 메디알, 스페로 라테랄이 있고요. 이 중에 안테로 라테랄은 뷰잉 포탈로서 가장 먼저 뚫게 되는 포탈입니다. 파테라 텐던 그리고 조인트 라인에서 각각 1cm 라테랄, 1cm 상방에 뚫는 것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런 걸 모디파이해서 써야 됩니다. 가령 이제 ACL 수술을 할 때는 노치 쪽을 잘 보기 위해서 좀더 파텔라 텐던에 가깝게 붙일 수가 있겠고, MM 포세리온 수술을 할 때는 최대한 잘 보기 위해서 조인트 라인에 가깝게 1cm보다 좀더 낮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시전은 보통 파텔라 텐던 그리고 레티나큘룸 때문에 버티컬 인시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로 메디알은 하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뚫는 경향이 있고요. 이를테면은 뭐 ACL을 한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널 니들을 넣어서 이제 터널 위치까지 잘 닿는지 확인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혼을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파이널 니들을 넣어서 뒤에까지 잘 닿는지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편합니다. 보통은 이제 버티컬 하는 경우가 많고, 호리젠탈 인시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로스코프를 볼때 조금 밑에서 위를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테로 메디알, 스페로 라테랄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캠벨에 나오는 그림인데, A처럼 되면은, 편하죠. 위에서 보니까 환하게 볼수 있고요. 그치만은, 뒤가 안 보입니다, 뒤가. 그래서 요런 게좀 어려운 점이 되겠고, B는 일단 뒤는 잘볼수 있습니다. 그치만은 회패드에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계속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시야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A와 B의 가운데쯤 어딘가로 뚫으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수술할 때 마킹한 사진이고, 파텔라 텐던 그리고 조인트 라인 그리고 라테랄 스트럭처들을 마킹을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쯤 이제 뚫게 되는데, 이때 뚫을 때 실제로는 만져서 굉장히 얇은 에리어가 있습니다. 얇은 에리어를 이제 펑추에이션을 하면은 제일 잘볼 수가 있겠고, 잘 뚫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시야를 얻을 수 있죠. 잘 보이고 뭐 포스테리어 쪽도 잘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실로토미를 할 때는 이제 가장 소프트하고 씬한 포인트를 만져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회패드를 피하기 위해서 좀더 라테랄 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면 회패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은 메디알 쪽 그리고 뒤쪽에 닿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참조할 만한 랜드마크로 파텔라 인피리어 폴도 있습니다. 인피리어 폴 근방에서 혹은 그보다 좀더 아래에서 뚫으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게 뚫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을 끝까지 조인트를 뚫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스코프를 넣었다 뺄다 할 때마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스로토미를 끝까지 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종류가 주로 관찰하는 수술이다 그러면은 높은 포지션이 편하고요. 그리고 프로시저가 많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낮은 포지션이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에 따라서 모디파이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ACL 수술 장면인데, 안테로 라테랄 포탈이 안테로 메디알보다 조금 더 높죠. 그리고 메디알 포탈은 이보다 조금 더 파테라 텐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수술할 때 이렇게 하면은 뷰잉 포탈이 잘 보이고, 프로시저하는 안테로 메디알 포탈은 조금 더 작업에 용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M 포탈을 살펴보면은 우리 뭐 전공의 쌤들 요거 잘 헷갈리던데, PM 포탈을 보기 위해서는 스콥을 여기 X표에 있는 곳으로 어드밴스를 해야 됩니다. ACL, PCL 사이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로 라테랄 포탈을 보기 위해서 스콥을 놓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PL 포탈에 넣으려면은 우리가 안테로 메디알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ACL과 콘달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PM 포탈을 본다
그러면은 라테랄에서 안테로 라테랄 포탈에서 콘다일이랑 PCL 사이로 스콥을 집어넣어서 PM 포탈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콥을 포세로 컴파트를 보면은 요런 시야가 나오죠. 요런 시야가 나오는데 그때 트랜스 일루미네이션을 시켜봐서 사페너스 베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페너스 베인 가능하면 앞으로 인시전을 넣어야 되고요. 사페너스 베인 뒤에 너브가 있으니까 이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페너스 베인을 찌르거나 그보다 뒤로 가면은 좋지 않습니다. 대략 그 위치가 피머 콘다일의 1cm 포스테리어 조인트 라인에서 1cm 위가 되겠고요. MCL보다는 뒤고 세미 멤브런서스보다는 앞, 게스트록네미우스보다는 앞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뭐 이렇게 수술 전에 이렇게 마킹을 다 해놔야겠죠. 수술하고 나면은 지워지고 불어서 잘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마킹을 해놓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이런 식의 이제 뭐 뒤에 꿰매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뚫을 때는 처음에 스파이널 니들을 넣게 되겠고요. 엔트리 포인트는 아까 트랜스 일루미네이션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고, 손으로 이렇게 팔페이션을 해보면은 꿀렁꿀렁한 데가 보이죠. 선생님들 뭐 수술하실 때 여러분들 잘 봤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스파이널 니들을 먼저 넣어보고, 넣을 때 스파이널 니들이 꺾여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스트레이트하게 한 방에 싹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지 수술하기 편합니다. 안 그러면 꺾여 들어가면은 중간에 수술 도구들이 들어가다가 딴 데로 이제 방향을 잃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스파이널리들 먼저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칼로 끝까지 조인트를 뚫어야 됩니다. 1cm 혹은 뭐 5mm 이상 뚫어야 되고 그렇게 뚫고 나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벌려야지 우리가 수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안 뚫고 구멍만 요걸로 뚫고 어떻게 벌려 살려고 그러면은 수술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뚫어야 된다를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페로라테랄 포탈입니다. 스페로라테랄 포탈은 이렇게 심한 피부 NS 혹은 셉틱니 등에서 이제 잘볼수 있는 포탈이고 혹은 파텔라 트래킹을 보기에도 좋은 포탈입니다. 이렇게 뚫는 방법은 마찬가지죠. 팔페이션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스파이널 니들을 넣어봐서 작업을 하기 좋은 방향으로 다 어프로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뚫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시전을 끝까지 넣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같은 걸로 벌려서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여기서 셉틱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스파이널 니들, 그 다음에 매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이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탈로는 PL 포탈, SL 포탈, 원더맨 스칼, 트랜스파텔라, 액세서리 화메디알 등이 있는데 일단은 PL 포탈은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일요티비알 밴드, LCL 포스테리어, 바이셉스보다 안테리어, 바이셉스 뒤에는 우리 페로니알 너브가 있죠. 이거보다 안테리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라인보다 한 ECM 상방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가 아까 포스테로 메디알 포탈처럼 스콥을 여기 넣고 보고 직접 뚫어도 되고요. 그게 훨씬 편하죠. 그렇지만은 뭐 다른 여러 이유로 그게 불가능할 때는 스위칭 스틱을 써도 됩니다. 포스테리어 메디알 포탈을 뚫고 그다음에 트랜셉탈을 펑처를 합니다. 스위칭 스틱으로. 그게 이제 포스테리어 라테랄 포탈의 엔트리까지 펑처해서 닿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인시전을 낼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트랜셉탈 스위칭 스틱이 그 포스테리어 메디얼부터 포스테리어 라테랄까지 일직선으로 뚫려 있죠. 그 상태에서 포스테리어 라테랄에 위치해 있는 스위칭 스틱에 트로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에는 아스로, 한쪽에는 데브라이더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포스테리어 메디얼 가까운 곳까지 스콥을 이제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후진을 하면서 그 포탈로 데브라이더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쉐이버로 다이섹션을 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테로 메디알에서 쉐이버로 다이섹션을 하고 그거를 포스테로 라테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보는 거죠. 스위칭 스틱으로 하면은
이런 게 이제 편할 수 있고, 예, 요거는 이제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앞에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혹은 뭐 이거는 이제 시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 뺄 텐데 이렇게 뚫고 나서 뒤에서 쉐이빙 하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PVNS 케이스고, 이렇게 이제 메디알에서 쉐이버가 들어오고 라테랄에서 이렇게 그 스콥이 관찰을 하면 됩니다. PCR 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메니스칼 포탈입니다. 종종 쓰는 포탈인데, 이거는 특히 이제 안테리어 투 미드혼의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을 때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스테리어 메니스커스는 안테리어에서 접근이 굉장히 쉽습니다. 가운데까지도 접근은 어느 정도 쉬운데, 근데 안테리어는 안테리어에서 접근이 힘들죠. 예를 들어 라테럴 메니스커스에 안테리어 혼의 호리젠탈 테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언더 서피스 테어가 있을 때는 그거를 뭐 안테리어 메디얼 포탈에서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고, 뭐 백바이트 같은 게 있으면은 수페리어 리프는 제거할 수 있지만은 인피리어 리프는 어차피 제거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 언더 메니스칼 포탈을 쓸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교실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보시면은 스파이널 니들을 잘 찔러서 메니스커스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인시전을 내고 쉐이버 같은 도구를 그 메니스커스 밑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러면은 뭐 비교적 쉽게 수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 뭐 마찬가지 사진이고, 이렇게 하면 수술이 쉽죠. 그래서 예, 여러 포탈이 있는데, 일단은 스탠다드 포탈을 뚫을 때는 요런 뭐 컨시더레이션이 있다를 잘 알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포탈 뚫을 때는 요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할 때는 트랜스 일루미네이션 하면서 예, 스파이널 리드를 넣고 이제 인시전을 끝까지 내자. 이런 걸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